기태 씨. 집중. 집중이 너무 떨어졌어. 만의 풀밭에서의 점심 식사는 그것은 무엇을 될 수 있다. 여겨질 수 있어. 뭐라고 여길 수 있어?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여길 수 있죠. 근데 뭘 위한 전환점? 현대 예술에 대한 전환점. 그리고 새로운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 전통적인 소재로부터의, 주제로부터의 자유. 또 방식인데 어떤 방식? 레프레젠테이션. 표현의 방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거죠. 네, 이 작품은 뭐 중에 하나였냐면 대표적인 임프레셔니스트가 뭐냐면 인상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상파 작품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어떤 작품이냐면 브로커 어웨이. 깨어져 나온, 뭐로부터 깬? 고전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작품이죠. 근데 그 고전적 관점이 뭐냐면 예술가가 컨펌이 하면 순응하다, 따르다 라는 얘기예요. 순응하다, 따르다. 순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딘가에 가서 자기가 그 형태에 딱 맞춰야 되는 걸 순응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컨펌이야, 컨펌. 형태를 맞추는 거지. 다시 뭐에 따라야 하는 거죠. 뭐에 순응해야 돼? 기존에 만들어진 전통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해야 되는데 퍼펙추니티를 성취해야 되는 거죠. 퍼펙추니티가 뭘 거야, 님? 퍼펙추니티. 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퍼펙추얼 이런 데랑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어렵나? 영원함을 네,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랑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치? 네, 뭐 했을 때? 그림이 처음으로 제출되었을 때, 어디에 제출되었을 때? 사롱에 제출되었을 때, 그쵸? 제출됐을 때, 여기서 사롱이란 말은 미술관 갤러리 얘기하는 거 있죠? 미술관에 제출되었을 때, 그것은 거부되어졌죠. 뭐에서 거부됐어? 오피셜, 네, 프랑스, 오피셜한 프랑스의 아카데미에서 거부되어졌던 거죠. 그치? 왜냐, 뭐 때문이야? 그것의 인코그리티 때문이죠. 모사에서의. 일단, 하고 들어갈게. 피멜이 뭐죠? 여성의 누드와, 그리고 클로스드, 옷을 입은. 좀 이따 작품은 어떤 거냐 보자. 옷을 입은, 네. 이게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는 그 옛날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불렀거든. 맞아? 부르주아 남자 사이에 그 사이에서의 인코그리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는 옷을 벗고 있고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돈만 남자는 그러니까 이 부조화 이런 뜻이거든. 부조화 때문이죠. 뭐 게다가 그들의 어피어런스. 그들의 어피어런스 뭐죠? 어피어런스 등장? 등장? 힘세? 모습 장면은 근데 랜덤 만들다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unusual 뭐죠? 비현실적인 장면을 만든 거죠. 그치? 네. 근데 그 비현실적인 장면을 네 뭐로 만드냐면 네 외설로서 만든 거죠. 외설. 외설적이라는 말 뭔지 아니? 뭐 야구 막 이상한 사람들 이걸 외설적이라고 표현하거든. 그죠? 외설적인 걸 만든 거죠. 뭐에 눈에는 그 당시에 대중의 눈에는 야, 외설적으로 보게 만든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여자는 옷 벗고 남자는 옷 입고 있고 이걸 또 왜냐면 좀 저질러 보이고 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희 씨. 아직. 예, 그래서 그러나 만에는 주장했죠. 뭘 주장했냐면 그러나 마네는 주장했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가 단지 그렸다고 말한 거. 뭐한 거? 호메이즈를 페이했대. 원래 페이가 지불하던데 아 네 뭐냐면 호메이즈 이게 페이 호메이즈 또한 뭐뭐의 경의를 표하다는 얘기도 경의를 표하다. 뭐의 경의를 표했어? 페스토럴 콘서트라는 것에 네,
경일 피한 거죠. 근데 그게 뭐에서 그려진? 이탈리아 화가인 이 사람의 베셀리우의 이 사람의 그려진 이거를 경일 피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만에는 디스플레이 전시하고 보여줬는데 이 그림을 전시한 거죠. 어디서 전시한 거야? 살롱드 여기에서 전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네 이게 뭐였냐면 대안의 대책이라는 얘기야. 대안의 전시였던 거죠. 셋업되어진 만들어진 뭐하기 만들어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을 어떤 그림들을 거부되어진 그림들을 뭐에 의해서 오피셜 공식적인 미술관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봐. 계속 문장이 길어서 공식적인 살롱에 의해서 거부되어진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의 전시회인 네 살롱 드 슬리퓨즈에서 그의 그림을 전시했던 거죠. 삽입이에요? 아니 아니. 그다음에 그는 노력했죠. 뭘 노력했어? 그리려고 노력했죠. 뭘 인물을 그리려고 노력했죠. 근데 뭘 가지고? 플랫니스를 가지고. 플랫니스가 뭐죠? 평면. 평면을 평평하죠. 평면으로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하기 위해? 챌린지. 도전하기 위해. 뭐에 도전하기 위해? 3D멘션을 하면 줄여서 3D지. 그러니까 3차원의 네, 퍼스펙티브가 이게 뭐냐면 원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원근법 혹시 뭔지 아니? 네. 원근법을 뭐에 도전하기 위해서죠. 뭐에서 강조되어진? 르네상스의 그림에서 강조되어진 원근법의 3차원의 입체의 원근법에 도전하기 위해서 평면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그리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스타일과 그리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서브 소재가 그죠? 소재가 네 소재가 어디서 그림에서 소재가 보고되어지길 뭐라고 보고되어져 영향을 줬다고 보고되어지죠. 뭐에 영향을 줬어? 현대 그림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되어진 거예요. 야, 그림 한번 보고 들어보자. 네. 일단 대체 됐고.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있는 그림인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 점 찍듯이 그렸던 거. 이거네, 이거네. 봤던 것 같다. 이게 부르주아 남자고, 이제 오픈 여자고,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네, 아무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메인 토픽 주제가 뭡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죠? 1번 어떻게 마네가 파이니어만 개척하다 개척했는지 뭐를 새로운 스타일을 뭐라 불리는 인상주의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런 말은 없었지? 네. 자, 2번 왜 마네가 베네트레이트, 이탈리아 화가인 이 사람을 베네트레이트 했는지 아주 존경하다 그러네요. 존경했는지. 3번 왜 인상주의 그림이 막아졌는지 뭐로부터 대중의 눈으로부터 막아졌는지. 4번 어떻게 그 그림이 거부되어진 예술적인 세계 예술계에서 거부되어진 그림이 영향을 줬는지 현대 그림에. 답은 2번. 여기서 추론될 수 있는 거, 네, 런처 언더그레스 풀바디에서의 점식사라는 작품에서 네, 추론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A번. 그것은 네, 팬더지 않았대. 뭐에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주장하는 뭘 주장하는 컨벤셔널 전통적인 그림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팬더하지 않았대. 그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영합하다라는 뜻이 영합하다. 영합하는 게 뭔지 아니? 영합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세 분의 주장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주장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주장이 막 따라와서 함께 묶이는 걸 영합한다고 하거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전통적인 그림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팬더하지 않았다. 영업하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은 여겨졌다. 어떻게 해서 오베디언트. 오베디언트는 오베이사라는 건데 뭐죠? 오베이던트? 뭐죠? 복종하다. 오베이. 복종하는 거 여겨졌죠. 뭐 하는 게? 뭐에 복종하는 거야? 기존에 만들어진 예술적인 전통에 복종하는 거 여겨졌다. 이것도 아니었고. 프랑스의 비판가는 비판했죠. 그것을 뭐 입은 오베시니티를 비판했죠. 오베시니티가 뭐였죠 아까? 오베시니티. 아까 했는데 뭐라고 했지? 썼는데. 뭐니? 외설이라고 했지? 그것의 외설성을 비판했죠. 뭐에서 네. 발견되지 않은?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외설성을 외설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그건 오베시니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뜻이야. 그렇죠? 이거 외설성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그것의 3차원의 관점이 네, 뭐냐면 그림의 주요한 스타일이었대. 이것도 아니지. 평면으로 그렸다고 했죠. 어렵죠? 살짝